안녕하세요. 여기 시즌을 모셔놨는데 이게 한 3년? 정도,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랑 그러니까 가정에 이제 불화가 자꾸 이제 생기면서 지금 이혼한 지 한 3개월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7살 때 신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거의 한 8년, 9년을 하고 결혼 생활까지 하면 한 18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신을 받고 신을 띄우고 이런 과정을 싹 다 봐왔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그러다가 자기도 이제 지친다 하더라고요. 제가 더 간절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애기가 9살인데 한 번씩 타는 것 같아요. 애기한테도. 잘 때 보면 자는 모습을 보면 이 눈 가나 입 쪽이 새파랗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제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약간 이렇게 느낌이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받아서 모셔가지고 안착을 시켜도 아니라는 게 자꾸 이제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했었고 이거를 안 느껴보시는 분들은 이 고통 잘 몰라요. 진짜 제가 뭐 마지막 희망이라고 이제 애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안 간 때까지는 이게 정말 안 내려갔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거기 이제 옷에 주천이 들어갔어요. 저거 모셔주시는 분이 단지보다는 저게 낫다고. 단지는 이제 9월? 음력 그럴 때마다 쌀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낫다고 저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도 시준이 쌀이지 저렇지는 않나요. 근데 그때는 뭐 이제 너무 이제 그분 말씀대로 제가 따른 거죠. 근데 저게 들어오면서 지금 완전히 뭐 금전에다가 이 남편이랑도 막 다 지금 다 깨져버린 상태니까 사람이 이제 이렇게 닥치니까 왜 핑계가 되고 그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 저 세준 때문이라고 자꾸 봐 저는 이제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게 진짜 조상들의 바람인지 이게 조상들의 바람이 불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의 바람인지 아니면 이제 정말 뭐 어떤 건지 제가 정말 궁금하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거죠. 현정기 사주랑 가족도 사주는 내가 받았어. 자기 사주 팔자에는 신의 제자는 맞아. 진정 주력의 조상을 보며 불리던 할머니가 계시고 신을 모셨다가 이제 다 그걸 잘 하지 못한 마무리를 잘 못하신 것 같아. 신도 모셨다 가실 때는 잘 보내드려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무리 할머니가 무당을 한다 뭐 불린다 해도 어차피 이 안씨 가정이 남자들이 고집이 다 세가 인정을 안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다 해도 아무도 자식이든 가족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할머니 너무 힘들었고 그러면 할머니도 자기가 그 원장을 다 못 풀었잖아. 자기는 빈다고 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덕을 못 줬잖아 사손한테. 그 원망을 할머니가 평생을 듣고 살았고 죽었어도 그게 안 풀리는 거야. 그게 칠성의 고에 매였다고 얘기를 해. 그럼 제일 먼저 오신 분은 진짜 신은 자기를 지키고 계셨지만 이 할머니가 제일 먼저 와 있었어. 그럼 여기저기 다 물어보니 100% 신 받으러 했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를 보면 본인도 신을 모셨다가 없앴는 게 보여.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신굿을 해서 받아라 하니까 모시긴 했으나 내가 이걸 모시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고집에 내가 그랬지 눈에 보여야 믿고
귀에 들려야 믿고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성격을 가졌는데 네가 안 보이는 것 맨날 절하고 고개 숙이려 속이 터지고 그걸 모셔도 내가 안 아프든 좋아지면 그거라도 믿을 텐데 변덕이 더 많이 확 오니까 분명히 왔을 거라고 변화가 더 많이 오고 사람 정신이 더 없게 하니까 이건 진짜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근데 그래서 없앴을 거라고 너희 시댁도 무당은 한 건 아니지만 칠성주를 되게 센 집이야 공덕을 많이 들였던 집 불사를 많이 하고 그런 줄을 대주도 명이 없고 니도 명이 없으니 니가 이 집 시집을 와서 여기에 조상도 많이 위하고 칠성 공덕을 잘 들여서 대주도 명이 이어지고 너도 건강하게 살아라 그러면 자식을 주며 이 자식도 대주가 다 못했던 거 이 자식을 통해서 한번 꿈을 이뤄봐라 하고 아이를 엄청 좋은 사주를 점지를 했어 근데 니가 그것도 모르는 거야 잠시 대주를 만나고 아이 아들을 놓고 나니까 조금 편해졌어 아니야 내가 아들이 복등이거든 명이 없는 자손이니 칠성님한테 많이 빌어서 이 박씨 가정에 조상 대대로 빌었던 이 칠성을 이어서 명주는 할머니 그게 세준 할머니라지 굴사 할머니 잘 위해서 이 아들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돈도 주고 직업도 주고 다 주겠다고 박씨 가정 할머니가 점진 자식이야 그런데 귀 안 기르고 열심히 살고 싶은 네 마음을 알겠어 그래서 대주를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근데 네 몸을 계속 치는 거야 또 왜 이제는 박씨 집 살아달라고 제자를 해서 무당을 하든 업으로 모시든 너는 이거 없이는 못 사는 사주다 이거는 안 변한다 네 마음에 그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게 너무 깔려있으니까 선생님 화가 나는 거야 1, 2년 사이에 혹시 주위에 네가 친한 사람이든 신랑 쪽에 그 돌아가신 분이 안 되셔? 친한 친구가 그렇지 이걸 빨리 막아야 되니까 네 마음이 급했던 거야 그래 신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너희 집에 이런 허주들이 사자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 이거 쳐내고 아들도 괜찮게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이거 뭐라고 보셨는데? 혹시 할머니가 이렇게 오신대? 그분이 그렇게 이 천왕은 무당한테 주는 거지 이 천왕이라는 거는 동서남북 문을 말을 하는 거고 무당이 신굿을 할 때 천왕을 잘 불려라 하늘의 4대 천왕의 문을 잘 열어 잘 불려라고 주는 게 이 천왕고야 그리고 천왕고는 천전줄로 천신이 줄을 내리고 제자한테 연금을 주시라고 그렇게 모셔주는 거야 박씨집 조모할매가 무슨 힘으로 니한테 이러니까 사달이 나지 신주단지는 너 그 집이 명을 주든 복을 주려면 1년에 한 번씩 하얀 백미 햇국맛이 올리고 물 한 그릇 뜨고 그래서 정성 흘려서 그 공덕으로 너희 집 명을 주고 복을 주는 신이 불사할머니고 세준할머니다 근데 이 그분이 이게 필요가 없는 분인데 할머니 옷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아니고 니는 어떻게 생각해? 니가 이거 처음 받았을 때 니 느낌이 있었잖아 맞다고 들고 온 거가 이거는 모셨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모셨다 할 수도 없고 너가 니를 완전히 동서남북 건날리게 그래 너 가정에 파살이 다 들어오지 이 줄을 타고 파괴 기운이 다 들어오지 그게 보통 이제 살해자는 세준을 모셨다고 이제 가정 편하려고 모셨다고는 하는데 보통 세준을 모시면 뭐 흰 항아리나 항아리에다가 백미를 넣고 이제 세모시 꽃가를 세워서 명주라고 비는데 이 지금 천왕고는 우리가 천존다리라고도 하고 천왕고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무당한테 잘 불리라고 주는 거예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왜 이 아이한테 이걸 모셔줬는지를 이해를 저도 할 수가 없네요. 세준은 분명히 모셨다 하는데 이걸 모심으로써 이 기운을 동서남북 흩어진 기운이 다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파살도 같이 깨지는 수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걸 모시고는 분명히 가정에서
신랑이나 뭐 본인하고 우환이 계속 있었을 거고 다툼이 하루도 빠짐없이 작게 일어났을 거예요. 조상이 지금 신이 되고 허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요. 상문의 주당이 지금 걸고 오면서 사자가 드니까 모셨던 건 퇴송을 해드리고 사자는 잘 풀어서 첫째는 우환이 안 들도록 해주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사례자도 신기나 신감으로 분명히 갖고 있으니 어떤 신이 주력으로 자기를 도와주는지는 알아야 앞으로도 조금 휘말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안 들으면 너는 걸음을 못 걷게 말을 듣지. 안 돼요. 그러니까 말 잘 들으라고. 겁내지 말고 이렇게 일월 용궁천왕에 너희 아들 점주했던 할머니 일월 용궁천 하늘의 해와 달 할머니 박씨가정의 불사 할머니가 이렇게 문을 열고 스님을 찾아주면 이건 소원 성취 신을 꼭 모신다고 표적한다고 다 주시는 거 아니야. 안 하고도 네 마음에 네 정성이 있으며 신은 너의 가정에 빛을 주고 원하는 대로 조금씩 인도하신다. 그래서 네 소원 하는 데 도와줄 테니 그래 아주 힘들게. 그리고 이건 일신의 파괴도 돼. 사고 날 일 막아주겠다는 뜻도 되고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해줄 거고. 알았지? 우리 박씨 가정 안씨 명당 둘러보니 경신생이 나는 우리 안씨 부인 제자인지 일반인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봐도 그러고 신인지 조상인지 몰라도 모시라니 모셔도 보고 가정 평안해보고 일신의 건강해보자 모셨던 게 어떻게 모시고 나니 우환이 지고 모시고 나니 서로 마음의 상처가 되고 싸움이 되고 보이든 안 보이든 기운에 자꾸 차고 들어오니 일신으로 고난 아플 일이 자꾸 생기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니를 똘똘 감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신이 니한테 협박하는 거 아니야. 그지? 겁을 주려고 했던 겁박하는 귀신이 있으면 물려줄게. 신이 있으면 알고 빌고 받들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저 아들 사주 명을 네가 길게 빌어주며 지 제주 제강껏 산다. 오늘은 낱낱이도 신의 가리, 조상 가리, 부정영정 다 함께 애군액살 물리를 한번 가봅시다. 오늘날의 박씨가정 안신명당에 희정성 드리자고 부정영정 가려운 여자 들었으니 핵기 제자야 상자야 네 머리에다 이걸 씌워놓고 이렇게 이고 가자. 벌써 들어온 지가 언제냐. 이게 말명이란 얘기다. 친정에서 따라들고 묻어들어서 안씨가정 줄로 불림 대신 불림 말명 불리던 조상 말이다. 불리던 조상에서 벌써 너한테 상구머리 올려놓고 동으로 가자 기웃기웃 서로 가자 기웃기웃 동서남북에 문을 다 열어놓고 어서 가자고 들어서니 이 줄을 타고 니는 세준이를 모셨다고 해도 박씨가정 조모할머니 모셨다 해도 조모할머니가 무슨 공덕을 드렸다고. 박씨가정은 절에 기일을 많이 했던 집이다. 엄청 불사도 많이 했던 집이고 집안에 신두단지 모셔놓고 절에 가서 불사하던 집이다. 그래서 할머니가 모셨긴 모셨으나 이 줄을 다 못 닦고 간 거랑 똑같고 너희 친정여래에도 무당이라고 신을 모셨긴 하나 끝까지 잘 못 모셨다는 얘기다. 잘 받들지도 못했고 내 모실 때도 제대로
휴양을 해드리지 못하다 보니 이 신의 바람이 너희 친정으로 삭설이 한 격이고 시댁도 마찬가지로 할머니 돌아가시고는 풍지박산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니 보고 대주를 통해서 국 한번 찔러보며 알아달라고 우리가 너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바람도 넣었단 말이야. 안씨도 있겠지만 박씨도 너한테 가서 바람을 넣었다. 같이 좀 풀자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닦아서라도 조상이 죽어서라도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려고 너한테 바람을 넣었지만 네가 모른다 하고 무시하고 가면 안씨 집이 계속 바람이 든다 하니까 네가 안씨 집 위주로 풀었잖아. 그게 화가 난다고. 뭘? 그래 다 어디 전보러 가면 안씨가 주인공 되고 안씨가 무당 불리자고 온다 하고 맞잖아. 안씨가 대장이라고 힘세다 하고 어느 나라 법도냐? 네가 가장을 가장으로 안 보잖아. 개똥 나발로 보는데 우리가 이래 다 칼을 품고 어떻게 우리 아들 보고 다 해내라 소리고 니도 어디 가 물어보면 이런 벌이 있고 청춘이래 갔으면 제대로 네가 그 조상이로 닦아보려고 마음먹은 적 있냐? 있냐고? 없지 않냐? 너가 안씨 집은 그렇게 소중한데 박씨 집 조상은 귀한 줄 모르고 대주 귀한 줄 모르고 새끼 귀한 줄 모르냐? 누구신데 그게 서운했고 속상했던 거다. 우리가 이렇게 안 풀리는데 신인들 여기 와서 어떤 명기를 내리고 신인들 어떤 걸 이해하고 세상을 논하겠냐. 그래서 이 단지에 시아버지 흔적이 묻어있는 이 단지에 그래 물도 담고 쌀도 담고 우리가 다 박씨가정 조상이 앉아서 너 어떻게 하나 끝까지 따라왔다. 왜? 너는 죽어도 내 며느리고 살아도 내 며느리다. 그래서 첫째는 이 조상 바람이다. 그래서 박씨가정 당대 조상 우선 이렇게라도 먼저 모셔놓고 갑시다. 가자. 살기 싫다며. 친구. 친구야. 네 인생도 뭐 같고 내 인생도 뭐 같다. 아무리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남자라는 인간은 다 뒤통수 치고 그래 죽고 보니 네가 제일 많이 생각나고 제일 많이 보고 싶었고 네 사는 것도 내 사는 거랑 별반 차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장례식장 와서 서럽게 울어주던 너 내 마음처럼 네 일처럼 해주던 네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오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여기 묶여서 왔네. 내가 왔다는 거 알아달라고 꿈에 선몽 주고 아니야. 내가 꿈에 선몽도 주고 나 좀 가게 해달라고 너는 잘 살아라고 하고 싶은데 내 우울한 게 먼저가 되고 죽고 보니 내가 후회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나 숨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나한테 꿈에 계속 찾아갔는데 다 남자 때문이다. 그래서 너가 가정도 물론 저런 기운이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틈도 많았지 살지 마라고 저놈도 똑같은 남자고 네 아무리 살라고 애써봐도 덕 없다고 살지 말라고 내가 바람도 많이 넣고 너가 아들 너무 이쁘지 근데 네가 아들 때문에 힘들다 했던 게 생각나니까 다 줘라 그러고 한 번씩 이쁘다고 만진 게 놀랠 일 생기고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게 했던 거 나도 가는 길이 없어 길 좀 열어달라고 너한테 왔던 건데 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너 이렇게 살지 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자살령과 자살령산에 걸린 거 오늘은 풀고 가고 네 덕에 나도 잠시 숨이라도 쉬고. 그러니까 숨이 자꾸 막히는 거야. 가스 중독에 그렇게 죽다 보니 이 기운이 너한테도 가고 아들한테도 가니까 자다가도 목이 막힐 일이, 기침을 할 일이 생긴다. 그랬던 거 오늘 거듭하고 따라들고 묻어들던 사자들도 오늘은 일 끝에 물려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하여 내가 대신이야. 대신이고 대감이야. 처음 치는 대신이고 무당하는 대신이지. 우리 대신하면 무당하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치? 점 치는 사람이 무당이고. 그치? 그거 아니야? 그건 뭔데? 그건 뭐냐고. 네가 대신 할머니라고 모셔줬잖아. 내가 대신이 아닌데 네가 모셔줬잖아. 그렇게 말해야 알아들어? 아휴, 내가 속 터져. 귀신이 나도 속이 터져. 물에 갔는 물애기씨라 하면 용신에서 왔다고 했는 연가 중에 옛날부터 따라온 청춘이다가 아까 먼저 갔던 친구 옆에도 물에 갔던 귀신이 있다 있지. 같이 동림 동참해서 왔다.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너 신바람이라고 신 한 바퀴 하려고. 그렇다고 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태송은 뭐 제대로 했냐? 뭐 갖다 버리면 다 없는 거야? 오시라 할 때는 오셔놓고 이 집은 다 그래. 오시라고 모셔놓고 내 모실 때는 누구 하나 와가지고 쑥 훑어가면 끝이야. 신도 못 느껴봤고 귀신도 못 느껴봤고 그지? 조상도 못 느껴봤지. 오늘 느껴봐야 조상인지 귀신인지 네 몸을 이미 다 노는데 꽉 묶고 있으니까 풀어내야 되겠지. 무섭나? 그래, 귀신이 오는지 신이 오는지 한판 뜨자 해. 너도 다 풀고 가면 쌤이가 다 풀어줄 거야. 네가 이래 매여 살잖아. 지금 네가 성인이 되기 전부터 17부터 지금 40이 넘었다. 네가 20년을 이러고 산다. 그게 귀신인지 신인지 조상 없는 집이 어딨고 귀신 없는 나라가 어딨노. 평생 여기 시달려서 이렇게 묶여 살 수 없으니까 풀자는 얘기다. 할 수 있겠지? 네. 그럼 저 음악에 맞춰서 가자. 누군 것 같아? 기분이 어때? 슬퍼요. 슬퍼요? 눈 감고? 눈 감고? 물어봐. 여잔지 남잔지? 여자지. 왜 슬퍼? 억울해? 네. 서럽지? 네. 청춘에 일찍 죽은 것도 서럽고. 네. 어디서 왔어? 사촌이에요. 사촌이야?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따라와 있었지? 네. 그래서 풀어달라고. 네. 니하고 별 나이가 비슷한 것 같다. 살아있으면. 맞아요. 그래서 어릴 때 청춘 가고 소영 가고 너한테 와서 한번 풀어보자고. 그래서 얘도 억울하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노. 왜 우리 엄마든 할매든 왜 다 빌고 살았는데 왜 네 명은 이것밖에 안 되노. 그지? 네. 그래서 네가 신 한번 해보려고. 신이 도대체 뭔지. 오늘은 현정이하고 실컷 풀자. 오늘은 선생님이 오늘은 조상길 문 열어서 너 명패 받은 거 싹 닦아서 깨끗하게 닦아서 보내줄게. 그리고 나중에 현정이 건강하며 또 한번 풀어줄 테니까 오늘은 선생님 보내주는 대로 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갈 데 없다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한테 와 살아? 여기 목에 다 걸쳐놓고? 오늘 풀고 가. 좋은 말 할 때. 안 그럼 너는 천도도 못하게 할 거야.
너도 한 고집 하지? 너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줄 알지?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있었지? 니하고 비슷한 무당만 찾아갔잖아. 니 선율을 알아주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없는 돈 만들어서 굿하게 하고 땡빛을 내서 맞잖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빌려서 다 했잖아. 여기 있을 거야 갈 거야. 이제 그만해 너도. 응? 풀고 가자. 안 가? 애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 풀고 애기도 데리고 와. 알았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풀자.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태아량이 자꾸 애기로 동자로 오고 대신으로 자꾸 젊은 영가 온다고. 오늘 실컷 놀아봐. 이제 기분 좋아졌어? 네. 갈 수 있겠어? 네, 이제 갈 수 있어. 갈 수 있겠어? 네. 그러면 옷 현장은 다 놀았으면 저렇게 밖에 던져. 박씨 가정에 청춘은 뭐 일찍한 남자. 억울해? 뭐 때문에 못 살게 하는데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 나는 장가도 못 가고 애기도 없고. 그 네 장가 못 가고 일찍 죽었다고 이거 동생한테 와서 못 살게 하냐? 너 저기 할매가 네 풀어줬잖아. 내가 보니까 풀어준 것 같구만. 네 장가 안 갔나 솔직히? 장가 갔지. 그래 영공 결혼식 했잖아. 네 영가 결혼식 해줬고 네 천도제도 해줬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여자가 너무 못생겨갖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대주한테 와서 니하고 살지 말고 자꾸 딴 데 눈 돌리게 하고 서로 바라보면 넣었잖아. 니 나쁘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거야? 너 이 가정에 어차피 다 깨졌어 지금. 기분 좋냐? 하고 나니까. 왜? 니 소원 풀었잖아. 너가 살지 말아야 해가 안 산다 해가 딴 여자하고 사니까 기분 좋냐? 네가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딴 여자 찾은 셈이랑 똑같잖아. 오늘 여기 앉았던 거 다 닦고 갈 거지? 닦고 갈게. 그래, 그 네 마누라랑 손 잡고 가라. 네. 알았지? 알았어. 풀고 가. 다 풀었어? 네. 알았어. 그 다음 또 놀아봐. 누가 오는지 놀아봐. 네. 예. 응? 아니, 동자 왔어요. 동자 왔어? 네. 어디서 왔어? 영궁에서. 영궁에서? 누구랑? 할머니 손잡고. 어떤 할머니? 대신 할머니. 대신 할머니 손잡고? 어느 가정에서? 안시 가정. 안성에서. 안시가 대신 할머니가 누군데? 사대 할머니야. 사대 할머니야? 그렇게 받았었어? 네. 사대 할머니가 대신 할머니로. 그러면 대신 할머니 오시면 무당해야 되는데. 엄마 무당시키자고 왔어? 동자면 도술이 있어서 동자 원력 받아서 왔잖아. 맞아요. 그치? 동자며? 엄마 지켜주러 왔지? 네. 그럼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 한번 놀아보고 얘기해봐. 너한테는 이 허주들이 제일 먼저 니한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걸 우선 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진짜 신은 계셔. 오늘날에 박씨 가정 안시명당 청춘에 갔던 이건 조상이다. 이 조상이 이렇게 네 앞을 막고 있으니까 네가 느껴봤지? 네.
그렇게 앞을 막고 있으니까 네가 아무리 생각을 좋게 하고 싶고 부부 사이에 좋아지고 싶고 뭔가를 생활을 하든 뭔가 일을 해도 덕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오늘 이렇게라도 살수를 잠깐 걷어주고 조상의 가문을 벗기고 나야. 그래서 이거는 동서남북 길문열, 이건 칠성이다, 신명이고 이 신을 알아야 너는 살 수 있다. 너한테는 동자가 있고 니를 지켜주는 박씨가정 불사할머니 계시고 네 몸주 대가 먹을 녹주고 입을 녹주고 열어주신 할아버지 계신다. 이 신이 합의가 안 되니까, 이 신을 네가 찾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힘들고 자꾸 당하다 보니까 네가 뒤돌아 안 보려고 신하면 진짜 무섭고 이제 듣기도 듣고 싶지도 않고 이런 상황까지 온 거다. 오늘은 맑게 일신에 닦아주고 가정에 닦아줄 터이니까 하나만. 오늘 이렇게 이거는 신명의 용궁 칠성도 되고 맑은 물에 닦아준다는 뜻도 돼. 또 한편으로는 이 신을 모르면 자정이 안 돼 바람이 돼 분다는 얘기도 됩니다. 오늘 선생님이 닦아줘도 신을 모르고 공덕을 안 드리면 바람이 또 불어. 니는 1년쯤 괜찮다고 또 바람이 들고 6개월쯤 괜찮다고 또 바람이 들어. 오늘 이거 어떻게 잡을지 알려줄 터이니까 그리하라 생각하고. 솔직히 처음에 선생님 뵀을 때 정말 이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만나서 솔루션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것도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조금은 감이 이제 잡혀가고 선생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 닦고 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에 이 가정 명당에 예. 어쨌든 칠성님 전에 명을 사고 재성님 전에 복을 사서 어쨌든 이 가정 명당이 평안해야 되겠지. 너도 건강하고 아이도 사고 없이 지켜달라고 정성 드리는 것이니 칠성의 명을 받아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신명이 있어서 너한테 신의 고력을 이렇게 주시는지. 신이 없는데 조상 안 오고 신이 없는데 귀신도 안 온다. 허주신도 안 오고 근데 네가 없는데 신도 안 오신다. 알았지? 그래서 칠성에 고가 있으면 칠성에 벌이 있으면 다 닦아서 내려줄 것이고 걷어줄 것이고 너한테 조상이 이렇게 앞다투어 들었으며 조상의 가물이고 신의 가물은 맞지만 네가 빙의하는 빙의란 말이다 지금. 그지? 그래서 테마 해줄 터이니 차례차례 이 가정 명단 칠성의 고를 한번 벗기러 가봅시다. 예. 오늘날의 박씨가정 안신명당 오늘날의 이정성 드릴 적에 반조백건 천지신명하여 받아 일곱은 칠성이라 이럴 성신 손길 잡아 칠성임내 모시고 재성임내 손길 잡아 우리 박씨가정 세준불사 들어서니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네 이놈 너 우리 가정에 시집 와서 너 배 빌리고 우리 대주 11에서 놓은 게 저 어린 임진생의 군자다. 박씨 가정 옛날이라 그 애적에 그래 산만 봐도 공들이고 물만 봐도 공들여서 벼슬 자랑 재물 자랑 하던 가정이다. 꿈에 선몽 주고 자몽 줄 때마다 무시하고 귀에 들리는 듯이 일러줘도 무시하고 잠을 안 재워도 무시. 너 다 무시한 죄야. 아니야? 죽을 만큼 지금은 힘들고 돈 깨지고 가정 깨지고 다 깨지고 나니 이제서야 날 부르고 날 청하냐. 이제서야 너무 싫었고 구실없다. 내가 너한테 먹을 걸 안 주더냐. 누리고 비리고 당대에서 벌써 이렇게 다 깨지고 나니 이 바람 걷어주자 들었었고 너희들이 살면서도 동티 바람이 들고 상문의 바람 상문지기 동법 동티가 나니 이거 닦아주자 들었었고 네 몸에는 사주팔자에 네 제자다.
불려도 제자, 업양제자도 제자야. 신업 신업 못 살아. 안씨 가정에서 얻고 온 거야. 박씨 가정에서 이런 큰 신이 있으니 잘 받들고 살아라. 빌 줄 아는 보고 자란 제자니 받들고 살아라. 그럼 너 원하는 거 내가 주마 하고 너를 점지했던 신명이다. 네. 오늘은 이 칠성고에 부정이 끼고 애군액살이 낀 거 닦아주고 예. 칠성바람 대바람 오늘은 이 가정 명단이 걷어서 예. 풀어주고 묘탈바람 박씨 가정에 산수 이장바람 개고기 영산바람 오늘은 막아주고 청춘의 단명바람 닦아서 걷어주자 들었었으니 네.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너는 함부로 앞으로도 신을 모셔서도 안 되고 모시면 또 내 모신다. 왜? 네 중심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진짜 정신 안 차리면 엄마 네 인생은 없다. 애기는 아빠 키우면 되고 네가 없다고. 알았지? 자, 오늘 날이 박씨 가정 한시 몇 분 경신생이 나는 다 한시 제자 다 몸지에 놀던 인시 제자 통감시자 올려으로 썼다 악기적긴 다 훈련합시다 하! 봉지 갖고 와 자 다 목을 메고 가도 영산이고 약을 먹고도 영산이고 가스 중동에 자살 연가 친구 따라 들어오고 상문 주단 끝에 들어온 연가 가자 가자 오늘 첫째는 명이다. 네. 일신의 파괴들을 막아주고 동서남북 길문 열어 이건 건강하게 도와준다는 뜻이다. 이제부터는 신을 제대로 알고 공덕 삼천 잘 드리고 네 마음에 바른 생활해.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 그건 이건 분명히 표적은 준다는 뜻이다. 왜? 안 주고 넘어가기는 신에서 네가 너무 아직은 이 일을 해도 돌았으면 2, 3일만 있으면 또 내가 잘했나 못했나 속은 시원한데 또 허전하다 할 거니까 그래서 신에서 다뤄본다 그러지 마 그래서 허주어 신에 영산이 자꾸 따라드니까 네가 자꾸 힘들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아무리 바르게 생각하고 악착같이 살라 해도 텐션이 죽어버리고 텐션이 또 넘어져 버리고 그런 거 지금부터는 선생님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돈 벌러 가자. 돈 벌어서 아들하고 잘 먹고 잘 살자. 돈 벌러 가자는 뜻이다. 이거는 용신의 업이고 업으로 열어줄 테니 알았냐? 업신, 업살량으로 재물신으로 건강신으로 도와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고 이렇게 건강 주신다 하니까 그리 알아 짐작해라. 알았다. 그 천안구를 모신 거는 저도 조금 이상한데 이 사례자는 신가물은 있습니다. 조금 병행을 해서 모신 것 같은데 저거는 무당들이 갖고 있는 천이지 일반인들이 업신으로 모실 때는 갖고 있는 천은 아니거든요. 저도 조금은 의심스럽네요. 신을 받는 게 아니라 업양제자입니다. 업양제자는 업을 모시고 살고 신을 알아야 되고 청배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 분명한데 무당을 할 운명은 아니죠. 분명히 반쪽은 갖고 있으나 반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조상의
불렸던 신의 말명불이로서 자꾸 하자고 차고 드니까 그게 갇혀 살았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신을 가리를 잘해서 자정을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제 첫째는 친정으로서 이제 어릴 때 갔는 청춘이 좀 일찍 갔던 여형제가 제일 한이 되어서 어릴 때 차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흰기가 열리고 기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17세, 18세 때 차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걸 조금씩 조금씩 견디다가 그 다음에는 박씨 집안에 시집을 오면서 여기에 일찍 가셨던 남자 영가 형님도 있고 삼촌자도 계시고 그래서 어머니도 너무 일찍 가시다 보니까 한이 되어서 이 사례자한테 많이 왕래를 했던 거예요. 후자에는 친구가 자살을 하면서 자살 영가가 오고 물에 빠져간 여혼신이 같이 들어오면서 뒤말리게 해야 한다거나 신을 자꾸 모시다 보니까 허주 신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그 신 자리라고 자꾸 자리 다툼을 하는 게 하는 셈이죠. 그러고 박씨 가정 한씨 명당이 양쪽으로 조상도 합의가 안 되고 신도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조상끼리도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댁에서는 화를 많이 내시고 억울하다, 섭섭하다 말씀하시는 거 대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시라니 모시고 불려야 된다 하니까 또 신당을 모셨다가 없애야 된다 하니까 또 없애고 그러니까 한 세네 번을 지금 한 셈이죠. 그래서 그런 영가들이 오게끔 기문이 지금 다 열려버린 상태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엄청 좋아질 거고 마음도 안정될 거고 굳이 신이나 영적 이 세계에 자기가 그렇게 세뇌 안 당하고 살아도 충분히 사회생활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진짜 몸이 너무 첫째 몸이 너무 가볍고요. 마음도 너무 편안하고 좀 전에 솔루션 진행할 때 제가 일콧을 하면서 뭐 영산이라고 뱀 이런 거는 전혀 다른 데서도 이렇게 잡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오늘 이번에 처음 이걸 제가 선생님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이렇게 바르게 바른 길을 못 갔으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이제 제 길을 찾아서 애기도 열심히 잘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계속 며칠 동안 멍하고 아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어깨나 머리 이쪽은 되게 지금 눈도 밝게 잘 보이고 아무래도 잘했다라는 생각은 진짜 들어요. 잘했다.